안녕하세요. 산골 전지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그렇게 멀진 않는데 좀 색다른 곳을 한번 와봤어요. 평창군 방림면 개천리입니다. 개천리인데 우리가 방림면 개천리 하면 평창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횡성 둔내에서요. 둔내에서 한 10분 조금 더 넘게 그렇게 오시면 되는 거고요. 웰릴리 스키장 있죠. 스키장하고 골프장. 그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그 고개 넘어서죠. 거기에서 웰릴리 스키장의 직선 코스로 한 7.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평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횡성의 약간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릴리 스키장 가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불운철로 집을 굉장히 잘 지어진 집이에요. 잘 지어진 집이고 특이하고 이쁘게 지어졌거든요. 그 집을 불운철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와도 보시면은 저쪽에는 스페니쉬 기와거든요. 저쪽에서는 스페니쉬 기와인데 이쪽에는 스페니쉬 기와예요. 기와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스페니쉬 기와인데 이쪽은 오늘의 건물은 요거는 독일 기와입니다. 독일 기와거든요. 그 남해 독일 마을에서 쓰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기와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인데, 그리고 좀 이제 좀 특이하게 지어진 건물이니까 한번 안내해 보죠. 여기는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그러면 들어올 것 같고, 이렇게. 건물이 참 잘 지어지고 아직 지금 조성 중인데 급하게 한번 왔네요. 급하게 왔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인데 뭐 주변에 여기서 차들은 이렇게 이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성하고 있고 이 집에서 바라보는 뷰는 지금 이렇고요. 자, 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집이 되겠죠? 아마 좋은 집이 될 것 같고 집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거실을 팔각형으로 지어 가지고 뷰를 사방에서 좋게 해 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보시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주차장도 지금 시멘트 포장을 다 해 놨고요. 그리고 차 대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저쪽으로도 들어와서 차를 댈 수도 있고요. 밑에 세멘트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집은 얼마나 꼼꼼하게 지으셨냐면은 이 데크가 있죠. 이 데크가 보통 밑에 보면은 흙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시멘트로 해서 마감을 깨끗이 했고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에 직접 지으신 분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 사장님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이 집의 장점은 뭐죠? 장점요? 네, 저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건축하셨으니까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 저는 이런 모델을 언젠가부터 한번 짓고 싶었거든요. 이 모델을? 예. 예. 그래서 이제 꿈은 이루었는데 예. 그래도 집 짓다 보면 항상 100% 만족은 없어요. 예. 네, 미흡한 점도 있고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살고 싶은 만큼 흡족하기는 해요. 오시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집은 잘 지으신 건 맞는데 이 집에 저희 지금 데크도 지금 다 밑에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저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나중에 주저앉아요. 주저앉는다? 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이 둥 건물 콘크리트 칠 때 같이 쳤어요. 통으로. 네, 아 통으로. 네, 통으로 같이. 아 데크 밑에까지. 그러면 진짜 튼튼하시겠네. 네, 그리고 네. 밑에 나무가 또 썩더라고요. 네. 철제를 댄 거고요. 네. 네, 뒤에도 또 가보시면 네. 오수로를. 네. 어디 한번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수 물받이를 네. 물받이마다 배수로를 다 넣었어요. 제가 그것도 다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받이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피팅이마다 네. 다 있어요. 네. 이렇게 배수도를 응, 저 집수정을 다 지금 해놨다 이거죠. 네. 세면도 네. 여기 뒤에 물이 나오면은 막 찔찔보 네. 가더라고요. 네. 세면을 다 하고 저쪽에 끝에도 있고 다. 그렇죠. 집 내 기팅이에 네. 예. 배수로 다 넣고요. 또 마당 가운데 넣고. 네. 정말 배수로가 많네요. 이렇게 돼 있고 집. 뺑뺑 둘러서 배수로가 다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장점은 자연석을 100% 썼다는 거, 석축을. 예, 석축을. 예. 네. 다 자연석이에요. 예. 진짜 이런 돌이 자연석이 귀한데 자연석을 다 쓰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기와가 보통 스페니쉬 기와를 쓰는데 이건 독일 기와를 썼대죠? 예. 예. 독일 기와하고 스페니쉬 기와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독일 기와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예. 예, 스페니쉬는 동남아에서 들어오죠. 아,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OEM으로 네, 지금 네, 많이 네. 지금 만들죠. 네, 네. 아, 독일에서 직접 들어온 기와고요. 그럼 그만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네. 네. 예. 자,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경량절골조인데도 벽돌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경량절골 같지가 않고요. 이 집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고요. 집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벽돌도 슈퍼 벽돌이에요, 큰 거. 예, 예. 벽돌이 다른 벽돌보다는 좀 크네요. 예, 슈퍼 벽돌. 예. 들어오면은 신발장을 키 큰 장을 써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고요. 예, 싱크대하고 예. 예, 어울리게. 예, 들어오면서 좌측이 방입니다. 이게 큰 방인가요? 네. 여기 이제 이게 큰 방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우와. 여기가 지금 드레스룸이잖아요. 드레스룸 겸 붙박이도 설치. 예, 드레스룸 겸 붙박이를 쓰고 화장실도 정말 크게 잘 해놓으셨네요. 예? 타일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다른 집보다는 굉장히 특이하게 타일을 잘 쓰셨네요.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천국과 높아요. 네, 여기도,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 정말 너무 크네요. 예? 네? 제가 큰 걸 좋아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자,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은 완전히 분리해놨네요. 싱크대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음식을 하면서 앞을 보는 뷰는 지금 이렇고요. 이렇게 됐고, 여긴 다용도실이고요. 문도 포켓형이에요, 이거는. 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땡겨요. 예. 룸도 이렇게 포켓식으로 해가지고, 문도 정말 공간을 최대한 더 살릴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후드가 한쪽으로 지금 세워져 있네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치워져 버리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최신형이라 그러네. 예? 최신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최신형이네요. 네. 요즘에 좀 보기 힘들어요. 개수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개수대도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자, 그리고 이 집의 특성이 거실 창이 지금 이제 여기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천정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창문이 전부 가스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고급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거 고급화를 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비싼데 왜 이걸 가스를 주셔서 삼중창을 했죠? 아, 차후에 하자 생길까봐. 하자. 예. 하자 생길까봐 창문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충전하면은
완벽하게 오래 그렇죠. 예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단열도 잘 되고 가스 충전이 되면은 그게 오래 보관이 되고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좀 단가가 좀 비쌀 건데. 네. 단가가 비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물건의 위치는요, 평창군 방림면 개천리에 있는 거고, 흔히들 평창이라면 멀리 생각, 아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웨일릴리 스키장에서 직선 코스로 한 7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개천리, 바로 옆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는데, 중학교도 있고요. 하나로마트, 농협,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면적은요, 749평방미터에서 조금 더 돼가지고, 합쳐가지고 240평 정도 된답니다. 240평 정도 되고요. 매가는, 이거를 좀 조건을 괜찮게 하면 한 3억까지 매입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많이 잘 지어져 있고요. 이 물건에 한번 도전을 해보실 분, 새마을 IC에서, 둔내 IC에서도 한 20분 정도 되면 들어오고요. 새마을 IC에서도 한 30분이면 들어옵니다. 새마을 IC에서도 한 30분 정도 들으니까 이 물건 도전해보실 분은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 매물을 내놓으실 분도 우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게 지금 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저는 예. 소파를 일반적으로 놓는 것보다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 예. 예, 소파를 이쪽에서 가로질러서 이쪽 앞으로 이쪽으로 놓으시고 이쪽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팔각형 창문을 보시면 뷰가 정말 좋다고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전화 바랍니다. 산골 전주택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